바라만 보아도 좋다죠. 아니 오늘 너무 잘 못 가니까 막 근질근질하고 있어. 당연하지 하는데 바다만 쳐다보고 있네. 그래 지금. 바다를 나가지 못하는 날은 아내와 함께 맨발로 해변을 걸으며 바다를 느낀다는 이 남자. 마누라 없이 살아도 대나무 낚시를 못하면 못 살아 진짜. 대나무 낚시 달인으로 통하는 문성문 씨. 바다에 가면은 농어가 줄줄이 따르는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업되죠. 상상만 해도. 오늘은 문성문 씨와 함께 하조도 여름 농어 사냥 떠나보겠습니다. 진도에서 100길로 40분, 하조도는 천혜의 어장을 자랑하는 섬입니다. 고즈넉한 섬마을 남쪽 끝자락, 신전마을에서 대나무 낚시의 고수를 만났습니다. 장대를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심심하고 그래서 농어 낚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 이게 낚싯대예요? 예, 예. 아, 요새도 대나무로 낚시가 옛날 있어요? 재래식으로 저만 해요, 저만. 다른 분들은 안 하고 닐로 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이 낚싯대로 해요, 대나무로. 이걸 뭘 잡으시는 거예요? 농어요. 3.5m 긴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나간다는 문성문 씨.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게 미끼예요, 선생님? 예, 집에서 이제 저희들이 성형을 떼가지고 만들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멸치처럼 보여. 그러면 이제 멸치인 줄 알고 농어가 와서 물지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중에 나오는 낚시를 지금 사서 네. 파도 칠 때는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대나무 낚싯대에 가짜 미끼 끼우면 농어 사냥 준비 끝. 이제 조도 앞바다 농어 사냥터로 떠납니다. 문성훈 씨가 조도 바다를 누빈 지 30여 년. 모든 감각이 어군을 탐지한답니다. 선생님, 파도가 있는데 낚시가 돼요? 예, 파도가 좀 있어야 농어가 물어요. 조용하면 농어가 밑으로 침하되고. 거센 조류의 높은 파도, 이런 곳이 농어 사냥 최적의 장소라는데요. 배를 멈추고 대나무 낚싯대를 던져봅니다. 농어 입질이 왔을까요? 아, 없어. 고기가 있으면 네. 첫 낚시에 물어요. 아, 바로 금방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세 번 해보고 예. 이제 없으면 이동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고기가 있으면 바로 물어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고수. 그는 어떻게 농어 사냥터를 찾는 걸까요? 너무 맑아도 이게 안 물고 너무 흐려도 안 물고 중간쯤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멈춘 중간이 있어요. 거기가 고기가 많이 모여들어서 네, 그리고 그 멸치가 이 바위에 하나씩 이렇게 파도에 떠밀리거든요. 네. 그러면 100% 있어요. 파도, 물색, 바위에 붙은 멸치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답니다. 그 사이 도착한 또 다른 농어 사냥터. 이렇게 파도가 있어야 거기가 물어요. 게다가 그의 눈에 포착된 멸치까지 고수의 직감으로 농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짠 거예요? 순식간에 잡힌 묵직한 녀석. 급하게 제작진이 뜰채를 들었습니다. 와, 진짜 큰데요? 예, 농어입니다, 이게. 아, 네. 뜨거운 계절이 시작되면 올라오는 농어입니다.
선생님 여기 넣자마자 들어왔네요. 예, 여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네. 고기가 처음에 있으면은 네. 바로 여기 낚시 치자마자 바로 걸려들어. 또 입질이 왔습니다. 농어 사냥터 제대로 찾은 것 같죠? 우와. 오. 어, 됐어. 한 군데서 계속 잡혀야지. 예, 아유, 너무 멋있는데요, 선생님. 고수의 사냥 실력에 농어들은 자포자기. 한 번 잡히기 시작하니 숨 돌릴 틈도 없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농어가 줄줄 올라옵니다. 예. 선생님, 얘는 뭐예요? 농어는 농어인데 잠재기라고. 투박한 대나무 낚싯대 하나에 연이어 올라오는 농어. 또 묵직한 녀석이 걸려든 모양입니다. 좋은 영상 포기하고 고수와 함께 제작진은 농어 사냥에 나섰습니다. 시알 좋아. 아 선생님 제가 낚시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림 있지요? 예, 아우 비재미로 다니는 거야 낚시를. 거센 물살 위에서 농어와 벌이는 한판 승부. 이만큼 짜릿한 여름철 놀이가 또 있을까요? 대나무 낚싯대로 전해오는 농어의 입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건져 올리면 짜릿한 손맛에 힘든 줄도 모른다죠. 됐나? 이번에도 힘께나 쓰는 녀석인가 봅니다. 이 녀석 잡기 위해 거친 파도와 맞서 싸운 30여 년 세월. 지금 아까는 물 색깔이 좀 흐렸잖아요. 네네. 탁했는데 이제 지금은 맑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인조미끼라 농어가 그냥 알아채 버려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물어요. 파도까지 잠잠해졌으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죠. 이 정도면 대물입니다. 3kg 짭니다. 3kg. 이런 맛 보고 낚시합니다. 예. 대나무 농어 낚시에 푹 빠진 남편을 만나 30여 년을 걱정과 함께 보냈다는 아내는 늘 남편의 시계에 맞춰 바다로 나옵니다. 많이 잡을 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잡으세요? 이렇게보다 3배 더 많이 와요. 그래도 이만하면 충분하다죠? 거기 오늘 잡았으니까 동네 분들하고 저녁에 가서 회도 떠먹고 구이도 하고 저녁 식사 함께 하기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성문 씨가 농어 손질에 나섭니다. 오, 사촌 많이 잡았네요. 먹을 만큼 잡았다. 엄청 크네. 대나무 낚시 달달인. 달달이죠? 네, 그냥 고사 이렇게 하면 돼요. 고사. 이게 멸치예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전부 멸치인데 이제 소화를 다 시켰네. 소화를 많이 시켜서 녹아져갖고 전부 멸치거든요.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면 농어는 맛이 달고 오장의 기운을 보충한다고 했답니다. 머리빨이 진짜 고소해요. 머리가 고소해요. 아 벌써 익은다요.
제철 맞아 물이 오른 농어를 아내가 숯불에 구워냅니다. 손님, 아, 저기 뭐 하냐? 저 안 바쁘시면 어. 와, 여기 잠깐 저 막걸리 한 잔 하고 왔어. 좋은 게 생기면 나눠 먹는 게 서민심. 이게 저기 예전에 어르신들 이 마을에서 잔치할 때 쓰는 상이에요. 공작새 수놓은 마을 잔치상까지 폈으니 진짜 잔치하는 기분 날 것 같습니다. 7월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죠. 그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여름 농어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랍니다.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싱싱한 농어회. 살짝 데친 농어 껍질에 숯불에 잘 구운 농어 굴. 그리고 매운탕이 아닌 맑은 탕까지 귀한 농어가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이 맛에 섬에 산다죠. 올해도 땀을 많이 흘리실 건데 이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고 저희야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랍니다. 네, 맛있게 드릴게요. 네. 이사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이요. 맛이 너무 담백해요. 와, 최고 최고. 요거다 왜 하고 해? 여기 본 요거보다 더 좀 씹는 맛이 맛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마음까지 보양이 된 마을 사람들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문성문 씨가 집을 나섭니다. 이제 농어 낚싯대 지금 준비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만드시나 봐요? 예, 대나무 밭으로 가서 이제 올해 내년에 쓸 거 올해 준비해 놓으세요. 대나무 낚싯대는 사용하기 1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답니다. 낚싯대로 적당한 건 2, 3년생 대나무. 2, 3년 되는 거는 그 꼭대기를 보면 좀 놀이끼리한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게 좀 단단해요. 일단은 농어 낚싯대가 이 하부보다 꼭대기 쪽이 단단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그런 대로 곱게 자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져가는 게 이제 목적이네. 이게. 대나무 농어 낚시 30여 년, 낚싯대도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했으니 그 세월도 30여 년입니다. 세월의 덮개만큼 온몸에 켜켜이 쌓인 경험치, 그만큼 강력한 내공이 또 있을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듯 그에겐 대나무 낚싯대 만드는 일이 그렇답니다. 낚싯대 이게 잘 골라야만 1년 농사를 잘할 수 있잖아요. 네. 낚싯줄에 걸리지 않도록 매듭 사이를 잘 다듬은 후 휘인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이제 부분이 휘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지금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행할 거예요. 먼저 구부러진 부분에 열을 가하고 30여 년 대나무를 만진 손 감각으로 곧게 펴줍니다. 이게 힘을 가하면은 부러져요. 이렇게 유연성 있게 서서 이렇게 휘어야 돼요. 빨리 고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러다 안 하면은 다시 또 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뚝딱 대나무 낚싯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다 응달에다 이제 6개월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놨던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그 한 1년 지금 건조시킨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가벼웠고 단단해지고 탄력 좋고. 대나무 농어 낚시가 인생 최고의 놀이라는 문성문 씨. 날씨가 허락하고 몸이 허락하는 한 거친 파도를 뚫고 또 바다로 나아갈 겁니다. 모처럼 아내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우와. 만 가지 형상을 품고 있다는 만물상 바위는 아내 최성우 씨가 가장 좋아하는 절경. 이야, 언제마다 바다는 좋다. 그렇게. 예. 그래서 살맛이 나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행복감? 아, 그래서 자기를 맨날 바다가 있네. 당연하지. 그래서 부창 부수 함께 바라보며 웃을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오늘입니다. 열심히 놀아야죠. 그동안 못 놀았잖아요. 1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완전 명품이 돼서 명품이 많이 컸네. 영수가 왜 그러냐. 인수가